소리가 중요해. 소리가 딱 올릴 때. 오. 요렇게 딱 갔다가. 그럼 전부 다 치즈를 요렇게 딱 뽑아. 예, 불을 낮춰야겠다. 갔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반동 오빠 종대. 그리고 오늘 옆에는 오빠 라이 치즈. 케이팝 노래. 와, 음식들이. 야. 나 지금 우리가 지금 반둥에 온 지 한 2주가 넘어가는데. 와. 한국 음식이 좀 그리워지긴 했어. 너무 그리웠어. 근데 지금 너무 찜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알던 맛이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게 너무 먹고 싶다. 게다가 이 분위기부터 아까 그 점원 분이 한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니까. 이게 한국 느낌이. 와, 인테리어도 그렇고. 여기 뮤직비디오도 K-POP 뮤직비디오 나오고 노래도 그렇고 분위기가 괜찮은데 사람도 엄청 많더라 여기. 그리고 인기가 한국 음식이 자부심을 좀 느껴도 될 것 같아. 아, 너무 감사해. 감사합니다.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진짜. 자, 그럼 우리가 음식을 먹어볼 건데 가장 그리웠던 한국의 음식 뭐가 있어? 이거 좀 어려운데 한국 음식하면 밥이지. 그럼 밥을 먼저 먹어볼까? 그치. 고추장이 이렇게 담겨져 있네. 아, 고추장이야 이게? 너 고추장 얼만큼 뿌려? 나는 오, 많다. 오, 좋다. 많이 뿌려. 내가 비빔밥은 역시 비벼야지. 오, 노른자. 오, 터져. 오른데 터져. 근데 약간 내용이 달라. 내용물이 옥수수콘이 들어간 건 사실 그렇네. 한국엔 없거든. 옥수수콘 처음 보네. 그리고 야채가 한국에서는 버섯도 들어가고 시금치도 들어가고 있는데, 아, 인도네시아에는 없는 야채가 있으니까 이게 인도네시아 스타일인가 보다. 대신에 고기는 똑같이 들어가고 소스도 똑같이 들어가고. 맛있겠다. 일단 모양은 비슷한데 생긴 거는 내용물은 달라. 자, 맛은 어떨지. 짠. 아, 행복해요. 편안해진다. 와. 비빔밥 비슷한데 좀 더 짠 거 같아. 내 생각에 맛은 달라. 이게 맛있거든. 한국의 비빔밥은 야채가 훨씬 더 많아서. 아, 맞아. 훨씬 더 상큼하고 좀 가벼운데 이건 약간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느낌. 야채 맛보다는 좀 양념 맛으로 먹는 느낌이 들어요. 맛이 없다는 건 아니야. 이 자체로 인도네시아 느낌 비빔밥이. 그래도 한국식 느낌이 좀 나. 그냥 옥수수 들어가서 맛있다. 아, 맛있다. 맞아. 자, 다음은 라면인데. 라면은 이게 진짜 냄비. 조심해. 야, 이거 한국에서 진짜. 아, 이거 해줘야 되거든 이거. 자, 이거. 야, 딱 열었을 때 한번 딱 열었을 때. 짜잔. 짜잔. 그다음에. 일단. 잠깐만. 재료가 어묵이 들어가고 당근이 있고. 여기에도 옥수수가 들어가네. 이거 먹는 방법 알아? 한국인 테스트. 어떻게 먹어야 돼? 이 뚜껑에다. 그렇지. 야, 그렇지. 올려. 나는 일단 그냥 풍부하게 올린 다음에 접시가 필요 없거든. 라면 딱 올리고 올려서 그냥 먹으면 안 돼. 그치. 김치 어딨어? 김치. 어우, 친구요. 김치 여기 있다. 야, 김치. 야, 김치 살짝 올려서. 네. 하나, 둘, 셋. 오, 어때? 먹던 맛이야? 근데 냄새는 먹던 맛이 아닌데? 일단 너까지 먹고 내가 맛평가할게. 이렇게 먹는 것보다 더 맛있게 먹는 법. 어떻게 먹어야 돼? 젓가락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고. 들어. 먹었다. 빨리 해. 여기. 으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훨씬 맛있어요. 자, 맛평가를 한번 해보자. 아니, 맛이 어묵 맛이 너무 세다. 난 너무 당황했어 솔직히. 당황스러워. 국물 마셔보면 너무 달아. 아, 국물이 또 맵지가 않고 너무 달아. 근데 난 여기서 오리지널이 매운 거 잘 드시니까 오리지널이 충분히 맵겠구나 했는데
우리 생활에서 그냥 가라. 간장 국물 같아. 그러니까 약간 나시고랭 느낌이 좀 어, 난다. 어, 너무 당황스러워. 난 맵게 하면 너무 매울 줄 알고 핫을 안 골랐는데 스파이시를. 그러니까 엄청 좋은데 맛은 다르다. 좀 더 한국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스파이시 맛으로. 여기 김치 왜 이렇게 맛있냐 여기? 김치가 사실 어. 난 여기 오면서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 김치 맛이 똑같을까? 근데 나는 이거 어. 맛이 달라 확실히. 아, 그래? 김치가 어. 우리 엄마가 집에서 해주는 그런 맛이 아니라 해온 맛이야. 그거는 맞아. 어 나도 그거는 좀 양념도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어. 사실은 내가 예전에 할랄 관련해서 공부를 했잖아 보라 누나한테. 아... 여기엔 들어가면 안 되는 한국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인도네시아 다른 재료를 썼을 거야 아마. 자꾸 맛이 좀 달라 내 생각에는 그래. 맞아 나도 그건 공감. 엄마가 해준 거랑 좀 달라. 뭔가 한국의 깊은 뭔가 그 맛이 안 나. 깊은 그게 없긴 한데 그래도 맛있어 맛있어. 야 이번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 야, 이거는 기대되네. 야 이거는 좋아. 진짜 기대되지. 그러니까 와, 치킨까지 진짜, 있어. 어 그러니까 핵폭탄이다. 와, 맛있겠다. 떡볶이 전문가답게 일단 떡부터. 떡 하나 먼저. 자, 원, 투, 짠. 오. 와 이건 떡볶이. 야,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도 맛은 달라. 어. 근데 난 이거 맛있어. 어. 내 입맛에 맞아. 난 개인적으로 떡볶이 안 좋아하거든 막.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달콤해서 좋아. 인도네시아 느낌으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맛. 달콤하고. 자 치킨도 한번 먹어볼까? 아 치킨을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야 근데 난 치킨을 소스에 찍어 먹어본 적은 사실 없거든. 그냥 한번 먹을게 난 일단. 짠. 짠. 난 다 어린이 입맛이라서 너무 좋다. 맛있다. 근데 소스 발라 먹으니까 이렇게 맛있어. 야, 이 정도면 한국 치킨보다 맛있는데? 오.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달콤해.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오늘의 주인공 모셔보자. 모시겠습니다. 코리안 바베큐라고 적혀있던데 이게 소고기 중에서 최상급 소고기래. 최상급. 가격이 다른 거보다 1.5배 비싸. 무리한 거 아니야? 내가 과감하게 아니 나 근데 궁금하더라고. 아... 인도네시아에서 최상급 소고기. 한국식으로 만든 그런 바베큐는 얼마나 맛있을까? 아 기대된다. 어 치즈도 있고. 아 치즈도 있고. 자 이게 달라 근데 굽는 방법이 이게 아마 그거고. 한번 해볼게. 올리고. 오, 뭐야? 오. 야 원래 근데 소고기는 이렇게 세게 해야 되는 거 알지 불을. 아, 그래? 어. 자 그럼 내가 소고기 전문가로서 한번 먹어볼게. 근데 난 좀 당황스러운 게 소고기가 양념이 돼 있잖아. 한국은 보통 양념 돼 있는 상태로 안 구워서. 소고기는 그렇지. 그렇지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거는 다르다. 자 한번 내가 올려볼게 이제. 소리가 중요해. 소리가 딱 올릴 때. 오. 야 이거는 와 내 이게 그리웠어. 아, 오랜만이다 이 소리. 와. 오 뛰어 버터가 네 버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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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굽는 판도 그렇고, 좀 달라, 우리나라랑. 치즈는 어떻게 먹는 거지? 아, 치즈. 치즈를 보니까, 요렇게, 딱 갔다가. 잠깐만, 치즈를 요렇게, 딱, 엄마. 갔다, 갔다. 예, 불을 낮춰야겠다. 갔다, 갔다, 갔다. 아, 야. 불 나. 조심해, 조심해. 오, 야, 탄다, 탄다. 조심해, 조심해. 야, 탔어, 뭘 타. 치즈. 야 이거 잘 굽는다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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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야 이게 다르네 굽는 게. 오 다 땄어 다 땄어. 자 여기서 요렇게. 야 이게 치즈가 들어가니까 새롭다. 그러니까 이제 치즈가 이렇게 발라졌잖아. 네. 이때 요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 이거 뭐야 어디까지 가. 자 치즈 요렇게 말아서. 자 입 아아아 에이 아 뜨거. 아 뜨거운. 나 고기가 없는데? 아 고기. 아 치즈가 너무 많이 줬구나. 치즈만. 자 내가 이번에 제대로 한번 먹어볼게. 맛있어. 근데 치즈 맛은 좀 어색하다.
우리나라에도 치즈로는 안 먹어서 소스가 엄청 단데 또 치즈를 먹으려고 하니까. 근데 고기 자체는 맛있어. 우리나라에서 불판에다 김치도 원래 구워 먹잖아. 아 그렇네. 김치 올려, 김치 올려. 자 김치 이렇게 딱. 김치도 익혀 먹어야 돼 이렇게. 아 고기 기름에. 그렇지. 그럼 다음에 김치 구워 드시면은 매운맛이 좀 덜해지면서. 그렇지. 고소해져요 김치가. 나는 이제 여기에다가 잡채가 또 있더라고 이 잡채. 아. 잡채 하면 또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잖아. 어. 생긴 거는 일단 비슷한데 색깔이 짙네. 어. 야채도 좀 많이 없고 여기에다가 소고기를 얹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오. 아 싸먹으니까 어때? 잡채. 어때? 맛있다. 잡채 맛은 어때? 비슷해? 우리나라 잡채를 명절에 먹잖아. 고기나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야채 이런 거. 내가 먹던 것보다 좀 적어서. 그치. 그게 좀 아쉬웠는데 되게 맛있었어. 달콤하고. 색깔이 짙어진 거 보니까 여기 잡채는 케첩 많이 쓰고 쓴 게 아닌가. 아 그렇네. 훨씬 더 달아졌어 그래서. 맛있어 여기 잡채도. 색다른 맛이 나.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음식. 아. 한국인의 소울푸드. 그치. 아 진짜 집에 먹을 거 없으면 뭐해 먹어. 김치볶음밥. 한국에 나시고랭이 있다면 이걸까? 그치. 자 이거 먹어볼까 이제? 네 구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것도 구워야 돼. 자 구워볼게. 자 들어간다. 어 김치가 있다 진짜. 오. 근데 볶음밥 먹을 때 중요한 게 약간 이렇게 눌러서 밑에가 좀 타게? 그치. 바삭바삭하게 만들어 먹는 그거잖아. 한국인들이 그렇게 해서 먹는 거 그렇지. 어 소리 들려? 오. 밑에가 지금 막 타고 있어. 아, 그렇네. 오야 밑에. 야, 밑에 지금 타고 있어 이게 딱. 오. 딱 맛있게. 아 딱 좋네. 살짝 이렇게 타야 맛있거든. 야 치즈가 딱 녹아없고 지금. 야 이게 치즈가 없지. 딱 그치. 거기에다가. 우와 잘 볶았다. 야 이게 진짜 나시고랭 느낌이야 근데 느낌이. 먹어보자. 야 잠깐만. 어. 이렇게 먹으면 너 아마추어. 딱 해서. 딱 이렇게 해서 올려 먹어야 돼 이거. 딱 김을 딱 올려서 먹어봐 한번. 먹어보자. 오. 하나 둘 셋. 짠. 와. 오. 김치. 와. 오. 야. 이거지. 난 여기가 대단한 점이 맛도 맛있지만. 분위기랑 먹는 방법을 한국이랑 똑같이 해놨어. 오 진짜. 먹는 입장에서 얼마나 재밌겠어 이렇게 구워 먹고 진짜. 진짜 이렇게 먹잖아. 후라이팬에다가. 이런 경험을 준다는 점에 좋은 것 같아. 약간 먹다 보니까 맛이 나시고랭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해. 좀 신선하게 먹고 싶다. 김치 국물 쫙.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또. 먹을 줄 알아. 인정해 이거는. 와. 아마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분들 모를걸? 김치 국물은 그냥 버릴 텐데 사실 김치 국물처럼 맛있는 국물이 없어. 와. 최종 평가를 한다면 어땠어? 오늘 그래도 맛이 똑같은지 아닌지 한번 엄격하게 보려고 한 거니까. 어. 아 그래도 나는 이번에는 평가를 안 할 거야. 왜냐면은 너무 그냥 이 자체가 고마워 그냥. 자체가 이거를 사랑해주는 많은 인도네시아 분들한테. 그렇네. 그렇지만 조금 냉정하게 맛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맛은 사실은 달라. 근데 여기가 맛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의 맛이 있어. 어 맞아 맞아. 여기는 인도네시아 사람들 맛에 딱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반대로 똑같이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음식점 있어. 근데 거기서 인도네시아 사람들 먹으면 똑같아. 아 그치. 여기서 먹지 마. 인도네시아 와서 먹어. 그거는 사실 어쩔 순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맛있게 음식 준비해준 우리 무지개 여러분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중에 광고 모델로 써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까라오비토 아뜨다.